돌아가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이제 탄력성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의 입문 과정에서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소득에 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고요. 교차는 다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Y재가 변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좀 연습을 계속적으로 입문 과정에 좀 해두시고요. 자, 94페이지 가시면 공급에 대한 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아직까지는 계산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도 수요랑 똑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입문 과정이다 보니까 천천히 기본적인 개념을 가도록 하죠.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배우세요. 가격 탄력성.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것은 아까 분명히 여기에다가 A에 대한이 들어가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이 들어가니까 가격이 내려가고요. 자극이고, 그 다음에 공급량이 반응해요. 공급량이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이 A의 B 탄력성이다 보니까 B가 내려가고 A가 올라가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의 변화율이 내려와요. 가격의 변화율. 퍼센트죠. 퍼센트. 그 다음에 요거는 공급량의 변화율입니다. 공급량의 변화율. 자, 얘는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절대값은 씌울 필요는 없어요. 같은 방향이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안 나오죠. 자, 근데 아직은 얘는 계산 문제가 아직은 출제가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들어보세요. 만약에 가격이 20%가 상승했는데 20%가 증가했다는 거는 변화율이 똑같잖아요. 이 기준이 1이 되거든요. 1이 되고요. 아까 똑같아요, 수요랑. 근데 20%가 증가했는데 양이 10%밖에 반응을 안 했다는 것은 비타르적이죠. 그래서 이거는 0.5 값이 돼서 그래프가 가파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20%가 상승을 했는데 가격이 만약에 40%만큼 늘어났어요. 그럼 이거는 탄력적이잖아요. 그럼 탄력성이 2고 완만하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완전과 완전 B가 있었죠. 그래서 20%가 상승했는데 아예 변화가 없어요. 그럼 탄력성이 제로인 거를 완전 비타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과 양이면 아까 물리적 공급 곡선이 왜 완전 비타르적이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어서 이걸 완전 비타르적이라고 그래요. 비타르적. 그래서 서 있으니까 완전 비다. 수직은요. 근데 완전 탄력적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완전 탄력적은 입셀론 값이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20%가 가격이 늘어났는데 양은 엄청나게 공급량이 늘어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완전 탄력적이다. 그럼 완전히 붙으면 어떻죠? 완전히 서 있거나 누워 있죠. 그래서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이 공급량이 무한적으로 늘어나서 벽을 뚫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서 있으면 완전 비고 누우면 완탈이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래프가 기준이 되는 거는 나중에 이제 그래프가 원점을 지난다고 나와요. 자, 그래서 원점을 지납니다. 가격과 양이기 때문에. 자, 서 있는 게 90도면은 자, 중간이 45도 각도거든요. 그럼 얘는 우리가 가격이 변화한 거와 20%와 양이 늘어난 게 똑같습니다. 이게 기준이 돼요. 그렇다면 자, 비타르적은 자,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프가 가팔라지고요. 이렇게 가팔라지고 탄력적은 2보다 크기 때문에 양이 변화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만한 게 되죠. 탄력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자극은 똑같은데 반응이 다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변화율은 똑같은데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양이 변화가 달라요. 그럼 얘가 기준이라면 얘는 요만큼밖에 못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탄력성이 작다고 얘기해요. 공급량이 적게 변하거든요.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더 양을 더 많이 늘렸죠. 그럼 비탄력이에요? 탄력이에요? 탄력적이죠. 그래서 완만합니다. 이런 식으로 봐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94페이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 박스를 보시게 되면 자, 입셀론이 제로인 거는 완전 비타르적, 공급은 수직이고, 자, 입셀론 값이 0.5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비타르적에서 우리가 기울기가 크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울기하고 탄력성은 반대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탄력성하고 기울기가 반대입니다. 기울기는 우리가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셨는데 서 있으면 아까 완전 비라 그랬었고요. 누워 있으면은 완전 탄력적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탈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러면 서 있을수록 가격에 대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 되고요. 누워 있을수록 탄력적이 돼요. 그럼 이쪽으로 가면 비고 이쪽으로 가면 탄력적이니까 이건 이제 서 있으니까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이건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손을 들으시면 들어보세요. 서 있으면 비, 누우면 탈. 서 있으면 비, 누우면 탈. 박남정씨라고 아시죠? 그래서 춤을 발견했어요. 비, 탈, 비, 탈. 그런데 탄력성은 양이 변하기 때문에 자, 요거를 가격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양이라고 한다면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양이 더 늘어나지 못하니까 비탄력적이지만 얘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요것밖에 못 늘어났는데 얘는 더 늘어났으니까 탄력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기울기를 배우셨어요.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에요. 그럼 서 있는 거는 기울기가 크다고 하고요. 누워 있는 건 기울기가 작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라는 것은 밑변은 같은데 높이가 달라요. 그럼 얘가 높이가 더 기울기가 크다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크면 가파르고 기울기가 작다는 건 완만합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걸 키라고 보세요. 그러면 키가 크면 기울기도 크죠. 키가 크면 기울기도 작죠. 근데 키가 크다는 것은 기울기는 크지만 탄력성에 대한 반응은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울기와 탄력성은 반대예요. 다시 갈게. 기울기와 탄력성은 같다? 반대다? 반대입니다. 기울기가 크다면 탄력성은 커요. 탄력성은 작아요. 작고요. 완만하다는 건 기울기는 작지만 탄력성은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반대라는 거. 자, 그래서 그게 그 94페이지에 비탄력적이 기울기가 크다는 건 탄력성이 작다는 거고 단위탄력적은 1이죠. 그 다음에 단위탄력적은 공급성이 원점을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2라는 거는 1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으니까 탄력적은 완만하면서 기울기가 작죠. 그 다음에 완전탄력적은 우리가 공급성이 수평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95페이지 별표 쳐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보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에요. 그럼 아까는 수요는 대체재인데요. 얘 만들어내니까 생산비라든지 생산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볼게요. 지금 탄력적이 더 반응을 많이 해서 양을 더 많이 늘리죠. 공급이 얘는 어려워지고 공급이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기와 장기를 예를 들어볼게요. 단기와 장기. 그래서 95페이지 가시면 측정 기준되는 단위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 만드는 사람한테 야, 너 마이크 한 달 안에 만들어. 그럼 이 마이크 만들려면 그냥 있어야 돼요. 공장이 필요해요. 또 이 기계도 필요하고 또 인건 노동도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생산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없는 짧은 기간이에요. 공급이 어렵습니다. 단기는 비탄력적이라 그래요. 근데 장기는 3년 안에 만들어라. 그럼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공급하기가 쉽죠. 그럼 장기적은 탄력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주어진 시간, 단위 시간으로 측정된 시간을 본다면 우리가 기간을 길게 줄수록 더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단기는 비탈, 장기는 탄력적인데요. 2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아, 이게 어렵습니다.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는 한 재화를 가지고 측정에 대한 시간을 부여해서 한 달이냐 3년이냐인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다릅니다.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물건을 만드는 기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아파트하고 옷 중에서는 아파트는 그냥입니까? 만드는데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려서 더 비탄력적이 있고 옷은 30분이면 만들죠. 그래서 생산에 소요된 기간은 오히려 짧을수록 더 탄력적이고 길수록 더 비탄력적이에요. 자 그러면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내려볼게요. 어떻게 내리냐 들어가십니다. 자 95페이지 이제 보시는데 아까 제가 단기 장기는 특정 기간에 대한 주어진 그러한 부여한 시간이고요. 2번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인데 자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가 박스를 쳐볼게요. 자 단기 공급하고 장기 공급이에요. 그러면 한 재화를 A 재화를 봤을 때
AJ와 하나를 봤을 때, 야, 너 한 달 안에 만들어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 한 달 안에 만들어봐. 1년 안에 만들어봐. 다르죠? 그럼 한 달 안에 만드는 것보다 1년을 주는 게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 달 안에 만들어라? 그럼 30개밖에 못 만드는데, 1년을 만들어라? 그럼 365개를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기간을 줄수록 장기일수록 더 양을 더 늘릴 수 있죠. 그럼 장기가 더 탄력적이고 단기가 비탄력적입니다. 근데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은 시간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재화에 대해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만드는 시간이. 그죠? 그럼 만약에 A 재화를 만드는데 하나 만드는데 1일 걸리고요. 한 개 만드는데. 그 다음에 B 재화는 자, 한 개를 생산하는데 30일이 걸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오히려 짧게 걸리는 게 많이 만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 하루에 이제 우리가 만든다면 한 달이면 30개 만들고 얘는 365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하나 만드는데 30일이 걸립니까? 그럼 한 달이면 고직 하나밖에 못 만들거든요. 얘는 12개밖에 못 만들죠. 그럼 어떻습니까? 누가 더 공급하기가 쉬워요? 얘가 쉽죠. 그럼 생산의 소요된 기간이 짧을수록 낫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게 어려워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가장 여러분들을 어렵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 쉬운데요. 공급이 쉬우면 탄력적이에요. 그럼 생산 요소에 대한 가격 생산비가 낮아야지만 공급하기가 쉽겠죠. 용도 변경을 제한한 규제가 강화되면 어려우니까 비탄력적이고, 재화의 저장 가능성이나 저장 비용이 우리가 미치기 때문에, 저장 가능성이 좀 작거나 비용이 좀 비용이 또 크면은요, 어떻게 돼요? 저장 가능성이 작다는 건 저장하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공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급 탄력성이 작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앞쪽에서 안 해드린 파트가 8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83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이렇게 할게요. 자, 83페이지로 가시면은 제가 단기는 제가 비탄력이고 장기는 탄력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단비장탄으로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탄에 단비가 내리죠. 그래서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적은 공급만 아니라 수요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공급국선은 경사도가 완만해요. 경사도가 급해요. 그럼 가격이 상승해도 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없죠. 근데 장기는 그냥입니까? 탄력적입니까? 그럼 경사도가 급합니까? 경사도가 완만합니까? 그러면 생산설비에 대한 증가가 가능하죠. 그래서 완만해서 우리가 더 공급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위 시간을 줬을 때 짧게 단기는 비탈, 장기는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이 이제 제가 하이라이트로서 이제 여기만 보시면 수요공급은 끝나는데요. 어디냐면 거기에 바로 페이지로 가시면은 아까 안 해드린 파트가 균형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는 우리가 교재 8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86페이지로 가시면은 4번에 수요공급의 변화에 의한 가격 변화율과 균형량의 변화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보는데, 자, 순서가 여러 가지 뒤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자,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수요가 증가하는데,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수도 있어요. 비탄력적. 그러면 가격과 양은 어떻게 되냐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잡을게요. 지금 그래프를 한번 일단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수요가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서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 완비면 자, 손 들어보세요. 밑으로 찍어요. 그죠? 그러면 양의 변화가 없습니다. 뭐의 변화가 없다? 양. 그럼 양은 불변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불변이고. 자,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죠? 수요가 증가한 것만큼 가격만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똑같은 걸로 봅니다.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상대편이 완전 탄력적으로 봐봐요. 완전 탄력적. 그러면 상대편이 완탈이라는 것은 상대편의 탄력성이 옆을 찍거든요.
그러면 이 공급곡선이 서 있어요? 누워 있어요? 누워 있죠. 그러면은 가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양이 변화가 없습니까? 가격 변화가 없습니까? 가격 변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가격이 불변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은 변하지 않지만 양은 증가를 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다시 갈게요. 자, 손 들어보세요. 완전 B라는 건 상대편이 그냥입니까? 완전히 서 있습니까? 그럼 가격이 불변이에요? 양이 불변이에요? 양이 불변이죠. 그죠? 근데 완전 탄력적이라는 건 옆으로 찍으니까 양이 불변입니까? 가격이 불변입니까? 가격이 불변이에요. 한쪽이 불변인 거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가 상대편이 완전이었을 때고요. 완전히 안 붙을 수도 있어요. 안 붙게 되면은,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하나만 보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책에는 이제 나중에 다 전체적으로 볼 거예요.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가시는데요. 자, 가격과 양입니다. 자, 아까 저거는 다른 놈이 완전이었을 때였거든요. 완전은 한쪽이 불변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 공급이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수요가 증가하면요. 아까 제가 둘 다 올라가서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한다 그랬죠. 그죠? 양도 증가합니다. 근데 그 폭을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수요가 증가하는데, 자, 수요가 증가하는데 가격은 어떻게 상승하니? 양은 어떻게 증가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상대편의 탄력도에 따라 틀려집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금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완전히 가격 상승의 폭이 커요.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자, 근데 공급이 쉬워서 그래요? 지금 어려워서 그래요? 어렵죠. 근데 공급이 조절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 공급이 쉬워지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자, 가격 상승 폭을 더 작게 해요. 그 다음에 양의 폭을 더 크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이쪽으로 하면은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상대편이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자, 상상해 보세요. 비탄력적은 서 있죠. 그럼 그럽니까? 키가 큽니까? 키가 크면 가격 폭이 커요. 그죠? 그럼 가격은 더 상승하고 양은 덜 증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크게라고 나올 수 있고요. 덜하는 거는 폭이 크고 덜이라는 건 폭이 작거든요. 근데 보세요. 탄력적으로 가요. 그럼 누워있죠? 자,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양이 더 증가합니다. 근데 가격은 그냥입니까? 가격 상승이 억제됩니까? 억제되죠. 그럼 가격을 덜 상승시킨다는 거죠. 요거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번 과정은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비탄력적은 그냥입니까? 상대편이 서 있습니까? 서 있으면 기울기가 크죠. 그럼 그냥요, 가격폭이 커요. 양이 폭이 작고요. 탄력적이라는 건 양이 폭이 크죠. 누워 있으니까. 근데 가격폭은 덜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갈게요. 지금 이 아이한테 탄수화물 먹여요. 탄수화물 먹이면 그냥입니까? 옆으로 퍼집니까? 그럼 탄력적일 때는 양의 변화가 커져요. 키가 작아지고. 그럼 가격이 덜이고 양이 더죠. 근데 비타민을 먹여요. 비타민은 키죠.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그냥입니까? 키가 큽니까? 그럼 가격이 더 올라가고 옆에 있는 양은 줄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가더라고 나오는데, 비가더라는 것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덜이에요? 더예요? 더죠. 이렇게 해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두 가지 케이스예요. 그래서 다시 갈게요. 여러분들 칠판 보세요. 여기는 그냥입니까? 완전이라는 게 붙습니까? 완전은 그냥입니까? 한쪽이 불변입니까? 어디가 불변인가 중요한 거죠. 완비는 손을 찍어보세요. 그냥이에요? 밑으로 찍어요. 그러면 뭐가 변화가 없어요? 양이 변화가 없고 가격이 바뀌겠죠. 그런가요? 근데 완탈은 그냥입니까? 옆을 찍습니까? 그럼 뭐의 변화가 없죠? 가격 변화가 없고 양만 변하는 거죠. 그죠? 그럼 완전히 붙으면 그냥입니까? 한쪽이 불변입니까? 한쪽이 불변이죠. 그죠? 근데 이건 완전이에요? 그냥 탄력적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비탄력적으로 갈 수 있고, 자, 요거는 탄력적으로 가잖아요. 공급이. 공급이 탄력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비탄력적일 때 까보세요. 비가 더. 비탄력적은 가격은 그냥이에요? 더예요. 양은 반대가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상상을 해보세요.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그냥이에요. 가팔라요. 그럼 그냥입니까? 기울기가 큽니까? 그죠? 그럼 기울기가 크다는 건 뭐가 크죠? 가격폭이 커요. 근데 양의 폭은 작아지거든요. 근데 누우면 그냥입니까? 옆으로 퍼집니까? 양의 폭이 커져요. 근데 가격폭은 작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제가 조금 한 것만 할게요. 그래서 87페이지는 양가로 2번만 잡으세요. 자, 제가 아까 공급이 완탈이었을 때는, 완탈이었을 때는 누워있으니까 그냥입니까? 가격이 불변입니까? 불변이고 양만 증가했죠. 공급이 완비면 그냥 있어요? 서 있어요. 그럼 그냥이요? 양이 불변이에요. 양이 불변이고 가격만 상승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비탄력적일수록 그냥입니까? 가파릅니까? 가파르면 그냥이요? 가격이 커요. 가격은 더 오르고 양은 덜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상대편이 탄력적이면 그냥입니까? 누워있습니까? 누워있으면 그냥이요? 양이 더 증가해요. 가격은 덜 오르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양가로 2번만 지금 해드렸습니다. 그 양가로 2번만 계속적으로 연습하세요. 그래서 그게 되면 양가로 3번도 제가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수용급은 전국 수강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이제 쉬운 파트로 갈게요. 경기 변동 갑니다. 자, 페이지로는 우리 98페이지죠. 자, 오늘 이게 경제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경기 변동에서는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경기 변동은 부동산 경기 변동을 배우죠. 부동산 경기 변동은 나온다면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시는 거는 일반 경기입니까? 부동산 경기입니까? 부동산 경기죠. 그럼 일반 경기라는 것은 전체적인 총체적인 모든 시장을 평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경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일반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자, 전반적인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총체적인 경기들을 다 가중평균을 한 거죠. 그럼 이 안에도 부동산 경기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주식 경기라든지 금융, 그 다음에 뭐 의류, 그 다음에 꽃, 그 다음에 관광, 뭐 음식 이런 게 다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이태리는 의류로 유명하죠. 하와이는 관광으로 유명하고. 그럼 나라마다 다릅니까? 그 나라의 도시마다 다릅니까? 우리 제주도는 관광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도시마다 달라요. 그 도시의 지역마다 달라요. 자, 우리는 남대문, 동대문 가면 되고, 꽃은 양재동 가면 되고, 주식은 여의도 가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경기를 가중평균을 해요. 그래서 가중평균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상을 얘기합니다. 그럼 경기변동이라는 건 경기가 상승만 해요? 하락도 해요. 경기가 순환하죠. 그래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랑 처음에 경기변동을 배우시면은 밑에 98페이지에 중간 박스를 보세요. 자, 경기가 순환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경기가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경기변동을 먼저 배우고, 자, 요번 경제론의 경기변동은 입문과정의 용어정리만 좀 갈게요. 자, 경기가요,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또 올라가죠. 그래서 꼭대기점을 정점이라고 합니다. 정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점을 저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평균 경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네 개의 국면으로 순환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가 경기가 좋은 곳을 호황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이제 후퇴라고 하고, 자, 여기를 우리가 하향, 자, 우리가 불황이라고 합니다. 불황. 그 다음에 다시 저점을 찍은 다음에 회복을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다시 호황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나가는데요. 자, 이 정점과 정점 사이를 죽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정점과 저점의 사이를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폭. 자, 용어 정리 꼭 알아두시고요. 진폭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따라 움직이는 일반 경기에 대한 경기 측정 지표는, 자, 들어볼게요. 자, 이건 부동산이에요. 이 칠판 중에는 일반 재화예요. 그럼 일반 경기가 움직이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호황 때는 이 칠판 중에 생산이 늘어나고 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높아지고 돈 빌리니까, 자, 우리가 고용이 창출됩니다.
근데 불황 때는 그러니까 이 생산이 줍니까? 재고가 쌓이고 실업이 늘어나고 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낮아져요. 이게 일반 경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을 나라는 학자에 의해서 우리가 한 일반 경기는 8에서 10년 정도가 와요. 그래서 왜 옛날에 숙면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금성이라는 그 전자제품이 일반 기업 투자가 10년 정도의 주기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이 떨어지는 국면을 우리가 수축 국면이라고 하고 이 올라가는 국면을 확장 국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시험 문제는 일반 경기 나오겠어요? 부동산 경기 나오겠어요? 부동산 경기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한센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요. 들어보시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은 보통 건축 경기를 갖고 따져요. 그래서 한센이라는 학자가 주기가 건축 경기여서 특히 이제 많이 차지하는 게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게 주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상보험용에 대한 우리가 그 산업용의 부동산을 가중평균에서 구해요. 그래서 이 한세인 학자가 건축 경기가 17에서 18년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약 주기가 일반 경기보다 두 배입니다. 몇 배일까? 두 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갈 텐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책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98페이지로 갑니다. 자, 경기 변동은 일반적인 국민경제 총체적인 활동을 다 평균을 낸 거고요. 맨 밑에 경기 순환이라고 하고 밑에 주기는 저점에서 저점까지고요. 진폭은 저점에서 정점까지 높이죠. 자,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것을 수축, 올라가는 걸 확장. 그 다음에 이제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어에다가 별표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스태그네이션이 불황이고 인플레이션이 물가상승이에요. 그러면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시험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변동의 형태는 제가 순환적 변동을 한 다음에 오겠고요. 넘기시면은 자, 우리가 페이지로 가셔서 102페이지로 갑니다. 가시면 경기 변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제가 주택 경기를 얘기를 했고요. 협의는 주거형이고 주거형이 거의 줄을 이룹니다. 광인은 상공용까지, 최광인은 토지경제까지 플러스시켰죠. 그럼 부동산 경기의 특징에다가 별표 치보세요. 자, 부동산 경기의 특징은 부동산 경기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볼펜 같은 일반 경기보다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들어보시면요. 자, 첫 번째. 자, 이 칠판 주기는 바로바로 생산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경기는 이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바로바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호황 때 많이 들려요. 근데 부동산은 그됩니까? 주택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착공해서 완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회복이 느립니다. 후퇴가 좀 빠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주기가 길어요.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길고요. 그 다음에 진폭이라는 게 있죠. 진폭이 큽니다. 자, 진폭이 크다는 것은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 칠판 주기보다 주택을 생산하는데 1년 정도 지쳐집니다. 그러니까 타성 기간이라는 것은요. 이 타자가 개를 타자 써서 1년 정도가 주택을 짓는데 늦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비해서 반드시는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후순환적으로 갑니다. 반드시가 아니라 후순환적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다는 건 타성 기간이 길기 때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참고적으로 부동산은요. 지역마다 같습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달라요. 그죠? 얘기 좀 해보세요. 지역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개별적으로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 조금 이제 가장 또 실무적인 걸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제 지금 집값이 굉장히 유동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이 좋다가 지방이 안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대대강이라고 하잖아요. 대전, 대구, 광주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동영상에 나갈까지 모르지만 약간 좀 변수가 있어요. 약간 좀 어떻습니까? 어디가 뜬다고 하니까 뭐 몰리는 투기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대전의 집값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아니 대전의 이제 중요단지 올라갔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 격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게 모두입니다. 전국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럼 순환 국면이 명백하지가 않죠. 그럼 우리가 어디가 저점을 찍은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가 오늘요 저점을 찍으니까 내일 회복합니다. 완전 또라이죠. 저점을 알면 다 부자 되잖아요.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달라요. 그래서 불분명합니다. 국면이. 그죠? 그 다음에 불규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환 국면이 불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명확하지가 않아요. 불명확하고. 자, 규칙적이었어요? 아까 불규칙적이었어요? 불규칙적이죠.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아니면 개별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불이 들어가서 쓰리불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이제 제가 재테크에서 작년에 이제 그 지방에 건물 하나 살 정도로 돈을 벌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알았어요. 재테크를 알았는데 이게 가격이 퍼져나가요. 들어보시면요.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가 가격이 퍼져나가냐면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강남이 집값이 올랐죠. 그죠? 그 정권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서 서울에 강남이 오르니까 수도권이 올라요. 서울이 오르니까 수도권이 올라요. 그 다음에 전국이 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지금 지방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지방에 부산에 투기 가열지구를 해제시킵니다. 그러니까 투기가 그걸로 몰려버려요. 그러니까 지방이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가격이 올라가는 폭이 점점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 회복은 반드시는 아닌데요. 지역적, 국지적, 개별적으로 나와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게 통상적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지역적, 국지적에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됩니다. 광역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서울이 좋잖아요. 서울이 좋으면 지방이 나쁘면 지방이 항상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서울이 오르면 점점 이것이 이게 어떻습니까?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럼 여쭤볼게요. 자, 전국에 일시에 동시에 생겼습니까? 지역적에서 전국적입니까? 지역적에서 전국적이죠. 반드시예요?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이게 퍼져나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일반 경기보다 늦춰지니까 회복이 느립니다. 착공에서 왕후까지 오래 걸려요. 회복이 빠릅니까? 회복은 느립니까? 느리고요. 종합정책을 쓰면 확 냉각되거든요. 그럼 후퇴하는 것은 빠릅니다. 후퇴하는 건 빠르다. 자,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자, 우리가 등산을 하시게 되면요. 꼭대기는 그냥이에요. 정상이에요. 아까 바닥점이 저점이었죠. 그럼 저점에서 정상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2시간을 본다면 올라가는 데는 1시간 30분이 내려가는 30분 걸리죠. 그럼 회복이 빠릅니까? 올라가는 건 느립니까? 그리고 내려가는 건 빨라요. 그래서 자, 이게 우측으로 경사졌죠. 그래서 우경사고 대칭이 아니어서 비대칭이라고 나옵니다. 일단 제가 그 책을 찾아드릴 거예요. 찾아드리고요. 자, 그렇게 이제 형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거를 이제 그 강사들이 얘기를 해요. 주거용이 좋으면 뭐 수익형 부동산이 나쁘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반대입니다. 이렇게 수익형하고 주거용이 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은행의 이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금융기관이 자원을 배분시켜요. 그럼 이자가 많은 쪽으로 빌려주겠죠. 그죠? 돈의 흐름인데요. 자,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과 수익성 상업용은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경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상고업용, 산업용이라는 게 있죠. 상고업용 부동산 경기가 있으면 들어보시면요. 자, 가볼게요. 자, 이 칠판주계가 호황이에요. 그럼 생산을 늘리죠.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호황이면은 얘가 그냥입니까? 공장 만듭니까? 사무실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일반 경기와 상고업용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들이 기업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면 들이대니까 그냥입니까? 금리가 높아집니까? 높아집니다. 그러면 돈의 흐름이 이윤이 있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은행들은요. 보통 주거용 부동산은 정책상 저리입니다. 그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안 가버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일반 경기와 상고업용은 동시순환으로 일치합니다. 근데 일반 경기와 주거용은 반대로 움직여요.
그죠? 갈게요.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요. 그럼 돈을 빌려요? 안 빌려요? 그러면 여기에 돈이 안 흐르죠. 그럼 돈이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반대로.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금리가 낮아지면 주거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럼 금리가 낮아지면 주거용으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얘와 얘는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까 주거용과 상공용을 가중평균화거든요. 그럼 얘와 얘가 일치하고 얘와 얘가 일치한다면 얘가 불일치하고 역순환이라면 얘가 일치하지 않죠. 그럼 일치시키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겠어요?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회복이 느리다는 거예요. 그죠? 가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102페이지입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이 특징입니다. 들어갈게요. 자, 아까 제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보다 두 배 길다고 얘기했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3번, 그냥 해요. 진폭이 커요. 그럼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겠죠? 그럼 타성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타성 기간은 뭐냐면 일반 경기보다 부동산 경기가 뒤처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건 왜 그럴까요? 시간차가 있다는 거는 공급이 쉬워요? 공급이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뒤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성이라는 것은 게을러 타자라서요. 그럼 그다음입니까? 일반 경기보다 늦게 움직입니까? 그래서 1, 2년 정도 뒤처진다는 거죠.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타성 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 경기보다 뒤처져서 후순환 쪽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반응을 못해서 둔화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지역마다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그 순환 국면이 명백하지가 않죠. 순환 국면이 기간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게 가장 추세 빈도가 높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아까 제가 강남이 오르니까 서울이 오르고 수도권이 오르고 지방으로 가죠. 그럼 전국 쪽에서 지역 쪽이 아니라 지역 쪽에서 전국 쪽이에요. 그래서 항상 경기는 지역적 개별적 경기 양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도시마다 경기가 똑같아요? 달라요. 같은 도시라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역적 형이 강해요. 그래서 지역적 국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그 다음에 일반 경기의 경기순환의 유형은 자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 이 상공용은 일반 경기와 그냥 했어요. 일치한다 그랬어요. 동시하고요. 주거용은 반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하는 게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적입니다. 반드시 해요? 일반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규칙적입니까? 우리는 불규칙적입니까? 선행한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죠. 선행, 후행, 역행, 병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라마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니까 선진국 같은 거는 다른 경우도 경험을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으로 안정시장이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아까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적이죠. 근데 여러분 주식은요, 일반 경기가 꿈틀꿈틀하게 전에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일반 경기보단 좀 앞서가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게 전순환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반드시 해요?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게 전순환이 주식시장이고, 동시가 상공업용, 후순환이 부동산이고, 역순환이 주거용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짧아요? 두 배 정도 길어요? 그러면 늦춰지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진폭이 큽니까? 정점이 낮아요? 정점이 높아요? 높고 저점이 낮죠? 그럼 타성 기간이 길다는 거죠. 타성 기간은 그냥입니까? 건축하는데 시간이 뒤처집니까? 뒤처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시험지에 나옵니다. 그죠? 얘가 특성이 되니까. 그럼 수급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자,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순환국면이 명백하지가 않죠. 지역적 격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후행하는 게 아니라 선행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됐죠. 자, 아까 노무현 대통령 때 투기 바람이 전국적 동시에 일시에 생겼을까요? 아니죠. 항상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죄송하지만 지금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지역이 다 틀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영향이 강남입니다. 강남의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흔들리면 그 신축이 흔들리고 신축이 흔들리면 수도권이 갑니다. 근데 수도권도 여러분 이제 재테크 강의를 좀 들으시면 수도권도 가장 인접된 지역이에요. 특히 강남에 대해서 강남과 연결되는 분당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분당선을 따라서 분당 아시죠? 그 다음에 과천 이쪽이 움직입니다. 그죠? 그걸 따라서 이제
용인이나 일산이 움직이면서 수도권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수도권에 지금 일산에 조정주기를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일반 지역이 막 투기수역이 물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럼 왜 세종시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세종시는 약간 특이하죠. 왜냐하면 세종시에 왔잖아요. 행정도시가. 그죠? 왔는데 여기에 공무원들이나 이분들이 있지 이쪽에 여러 가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견해는 어느 정도 여기는 지역적 경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맞죠? 근데 대전이 올라갔다는 거는 약간 투기 세력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죠? 대전이 올라갈 리가 없거든요. 근데 투기도 왜냐면 좀 정확하게 할게요. 둔산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몰라요. 둔산동 아시죠? 그죠? 둔산동이 왜냐면 학원가가 많거든요. 학군에 대한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학교론을 배우면서 재테크를 좀 들으려 하시는 거죠. 그럼 지역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가 강남이 움직이니까 전국적인 투기 바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얘기 들으세요? 그럼 전국적에서 지역적이에요? 지역적에서 전국적이에요? 지역적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게 반드시입니까? 일반적입니까? 일반적.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역적 특색이 강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느려요? 착공에서 왕까지 오래 걸리죠. 후퇴는 빠르게 나타나서 우경사 비대칭이고요. 자, 여러분, 이런 얘기 있을 거예요. 재테크 강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거용과 수익성 부동산은 다릅니다. 주거용이 좋으면 수익성 부동산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이건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의 차이점인데. 자, 일반 경기가 좋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실판주계를 많이 만듭니까? 많이 만드니까 공장 막 세우고 그러죠? 그럼 금리가 높아지니까 돈이 일반 경기 좋으면 상가 쪽으로 막 흐르거든요. 주거용은 위축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높다 보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지금 자 일단 저도 이렇게 예측했어요. 미국의 기준금리를 높인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춥니다. 그러면 금리가 높아져요? 금리가 낮아져요. 낮아지니까 부동산에 돈이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공장 만들어요? 안 만들어? 안 만들죠. 왜? 불황이면 그죠? 그럼 기업의 자금수가 낮으니까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은행의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갈까? 주거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 경기와 상고음용은 그냥요 동시예요. 동시 같이 움직이고 주거용 같이 움직여요. 반대예요. 반대죠. 그럼 주거용과 상고음용은 일치예요. 불일치예요. 일치시키는데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느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재테크를 제가 작년에 하고 전반적인 부동산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하기도 편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역적 격차가 강합니다. 그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지역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항상 경기 변동을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